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 말린 김치를 한번 담아 볼게요. 자, 이 무는요, 제가 말린 건데요. 무 좀 제법 큰 거 있죠. 큰 거를 3개 말렸는데 요거밖에 안 나옵니다. 그램으로도요, 250g도 채 안 되는 양이지만 이게 분명히 무는 한 1.5kg 되는 거 3개 말렸습니다. 이렇게 잡으면은 한 3줌, 한 4줌밖에 안 나옵니다. 이거를 지금 제가 불린 건 아니고요. 지금 바로 말린 거, 딱딱한 거를 한번 헹궜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혀 불려진 거 아니고 딱딱한 겁니다. 이거를 이제 불려서 김치 담을게요. 따뜻한 물에 불려야 되는데요. 이게 찬물에다가 뜨거운 물을 섞습니다. 그러면 자, 500 하고요. 자, 한 200 정도 더 넣을게요. 그럼 한 700ml의 물에다가 무 말랭이를 넣을 건데요. 여기에 설탕을 조금 넣어서 설탕 3스푼 넣고 이렇게 녹여가지고는 넣고 불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넣고 한 몇 시간 불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양념하면 됩니다. 무말랭이를 한 2시간 불렸더니 이렇게 불어놨거든요. 불어놔서 불은 이 물을요, 여기다 양념을 할게요. 여기다 이제 고춧가루를 한 컵 넣으셔도 되고요. 또 조금 더 빨갛게 하시려면 반 컵 더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3스푼 담으면 반컵입니다. 이러면은 조금 더 밝았거든요. 그래서 고춧가루는 한 컵에서 한 컵 반 넣겠습니다. 마늘 다진 거요. 종이컵 반컵입니다. 생강 있으면 요 다진 거 한 반스푼 넣어주시고요. 없으면 생강을 생략하셔도 돼요. 혹시 생강청이나 생강가루 있으면 이렇게 한 스푼 넣어주셔도 되고요. 이건 올리고당이 자 소주잔 하나입니다. 액젓인데요. 액젓을 4스푼 씁니다. 이거는 통깨입니다. 통깨 볶은 거 3분의 1컵요. 스푼으로는 한 3스푼 정도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 이제 마지막에 진간장으로 간을 해주는데요. 자, 진간장을요. 자, 소주잔 하나 넣고요. 반잔 더 넣겠습니다. 그러면 진간장은 소주잔 하나 반 넣고요. 조금 짭짤할 거예요. 이거 1랩에도 3개거든요. 3개 말린 거를 이걸로 이제 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혀 간이 안 돼 있는 거니까 이게 싱거우면 안 되죠. 같이 섞었을 때 나중에 맛이 들었을 때 짭짤한 맛이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다가는 이제 다른 거는 안 넣어줘도 되고요. 대파하고 당근만 조금 넣어줄게요. 대파는 큰 걸로 치면 이거 한 뿌리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게 썰지 마시고요. 천천히 이제 삶으면 되거든요. 조금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썰어줄게요. 그리고 당근도 한 반 개 정도, 아니면 작은 건 한 개 정도 넣으셔도 되는데요. 너무 작고 가늘게 안 썰으셔도 됩니다. 조금 이 정도로 무 말랭이만하게 써셔도 되거든요. 당근 이렇게 반 개 정도 넣어주시고요. 양념에 버무려주면 되는데요. 처음에 제가 한 700ml 물을 넣어줬는데 그 물이 여기 지금 다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잘박하게 물이 왜 이렇게 많나 싶어도 이 물이 나중에는 다 무 말랭이 속에 들어갈 거거든요. 한 일주일은 있어야지 어느 정도 간이 조금 배입니다. 조금 일주일 더 있으면 좋고요. 이거는 실온에 두시는 거는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 말랭이는 너무 빨리 익으면 맛없거든요. 이거는 안 익은 상태에서 먹어버리기 때문에 익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놓으셔야 돼요. 이거 통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맛을 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주일 뒤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주일간 맛들여진 무말랭이인지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한 일주일 정도는 이렇게 간이 배여야지 좀 먹을만 하거든요. 안 그러면 간이 안 배여서 이게
조금 더 두고 먹으면 또 더 맛있어집니다. 이렇게 달고 맛있을 때는 요 양념을 해놓으면 괜찮습니다. 이 양념이 달게 한 양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무를 잘못 말리셨다든지 아니면 무말랭이를 사셨는데 맵다든지 해서 맛이 없다면은 단맛을 조금 더 추가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매운맛이 조금 감소가 되거든요. 무말랭이가 매우면 맛이 없어요. 이렇게 이제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무말랭이 김치 담을 때 물을 좀 넉넉하게 부어도 지금은 물이 이렇게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 무가 물을 다 흡수했고요. 이 무말랭이가 지금 드시면 오독오독하고 맛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무말랭이 김치 담아 드시면 됩니다. 마른 오징어 있죠? 그런 것도 이렇게 잘라서 넣어 놓으시면 맛있어집니다. 아, 고추잎도 말려서 그것도 여기 넣으시면 돼요. 장이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한 11월쯤 돼서 서리가 좀 내리듯이 좀 추워야 돼요. 추워야지 무가 맛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랭이의 그 두께보다는 서너 배는 두껍게 썰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선 무 말랭이 꺼리를 한번 잘라 볼게요. 어떻게 했냐면 이 길이는 한 1.5cm, 세로 3cm, 그리고 두께는 0.7cm. 정확해라는 거 아니고요. 이 정도는 두께는 해줘야지 마르면 박 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지금 두께를 얘기해 드렸고요. 아무튼 서실 때 조금 두꺼워야 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말랭이를 이제 요즘 같은, 저는 물론 건조기 있지만 사실은 건조기에 말리는 것보다는요, 무말랭이는 자연에서 말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조금 추워서 약간 영하로 떨어질랑 말랑 할 때 말리는 게 더 좋아요. 이 실에다가요, 이 실은 이불 꾸매는 실, 두꺼운 거, 면 두꺼운 거요. 자, 이런 실을 가지고요, 제일 밑에 부분은 그냥 이렇게 끼워 놓으시면은 긴 바늘이거든요. 한 5cm 이상 되는 바늘인데 이렇게 해서 매듭을 지어서 이렇게 해놓으면은요, 이거 나중에 쑥 빠져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이렇게 한번 돌려줍니다. 돌려서 한번 이렇게 더 해주면은 이렇게 매듭이 안 빠지고 한번 실이 감겨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감겨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끼우면 됩니다. 그러면 안 빠지거든요. 안 그러면 실이 쑥 빠져요. 그리고 두께는 일정치 않습니다. 이런 거는 작잖아요. 작은 거는 작은 거대로, 이렇게 큰 거는 큰 거대로 이렇게 꼽으면 돼요. 간격 두지 마시고요. 이렇게 촘촘하게 꼽아놓으면 됩니다. 어차피 이게 많으면서 지들끼리 간격이 생겨요. 이렇게 해서 아파트 같은 데는 빨래 건조대 베란다에 이렇게 널어놔도 말라요. 요즘 날 좋을 때는 비만 안 오면 괜찮습니다. 이래 마르고요. 또 빨리 안 마른다 싶으면 보일러 뗄 때 방에 있죠. 이렇게 갖다 걸어놔도 잘 마릅니다. 이거 이제 마르면은 실 다 빠지거든요. 자, 마지막은 또 매듭 짓지 마시고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한번 이렇게 실을 끼워주면 딱 걸립니다. 실이. 그러면 잘라주면요, 이렇게 됩니다. 그냥 빨래줄에 그냥 이렇게 걸어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저는 이래가 옥상에다가 빨래줄에 걸어 놓으려고요. 그리고 다 쓰고 나시면은요, 이게 물 묻었는 바늘이잖아요. 깨끗하게 헹궈서 닦아서 넣어 놓으셔야 돼요. 아니면 녹슬 수 있으니까. 지난번에 제가 무는 큰 거를 한 게 딱 요만큼 나왔습니다. 무 한 개가 딱 요만큼 나와요. 별로 많이 안 나오죠. 옥상 빨래줄에다가 이렇게 말렸는데 이게 지금 한 5일 정도 말렸거든요. 날이 조금 더 추워가지고 이제 영하로 떨어지면서 얼었다 녹았다를 한 몇 번 반복해주면 이게 더 맛있는 무 말랭이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실에 끼어서 이제 했잖아요. 요런 것들은 다 잘라서 이렇게 빼면은 다 빠지거든요. 이렇게 빠지거든요.
이렇게 실이 엉켜 있어도, 자, 이렇게 엉켜 있잖아요. 그러면 자르셔서 그냥 어느 부위든 이렇게 빼시면 돼요. 빼시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물에 씻어서 무말랭이 담는 과정을 계속 이어드릴게요.